안녕하세요. 제가 소환이에요. 좋아. 제가 소환님 공신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닦아와야 되는데 이거. 닦아와야겠다. 파프리카도 좀 넣을까? 너 안 돼. 파프리카 넣지 말까? 아, 네. 겨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닦고 올 거예요, 어차피. 뭐가 하나 비는데? 고추마시라고만. 내가 먹을 건데 왜 여러분들이 요리한다고 끼고 하라고 그래요? 뭐가 좀 비는데? 이거 말고 이거면 되나? 아, 마늘. 아, 마늘은 마늘 갈은 거 들 거예요. 다진 마늘 있어. 저 옆에. 손 닦고 올게요, 이거랑. 닦고 올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경. 칼 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칼? 칼은? 야, 너 이거 매워. 조심해. 매워. 익히세요. 매워. 아우, 매워. 이 안에 심은 빼고 먹는 거 맞죠? 이 심은 빼줘야 돼. 이거 위험해요. 이거 손 다칠 수 있단 말이야. 워낙 명품 칼이라서 되게 날카롭단 말이에요. 유리 방송 하려고 좋은 칼을 샀단 말이야. 조심. 장미 칼은 안 돼요. 여기 책상까지 썰리잖아. 이거 씨 빼는 게 낫나? 씨는 한번 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해. 칼질 무서워서 잘 못해요. 씨 넣어요? 매워. 인천이님 고맙습니다. 인천이님 고맙습니다. 땡큐. 좋아, 됐어. 이건 이걸로 됐습니다. 시원하. 매워. 이게 좁은 데서 하니까 되게 맵다. 이제 칼 쓸 일 없으니까 별로 치워놓고요. 고기는 앞다리살, 불고기형. 이게 제육볶음용으로 아주 좋죠. 앞다리살은 부드러워요. 뒷다리는 약간 질기죠. 대신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보다도 냉동 삼겹살, 냉동 그 고기를 제육볶음용으로 달라고 그러면, 되게 얇게 썰어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쓸만해. 은우애기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잠깐만, 내가 먹을 건데 뭐 어때요? 손 닦고 왔어. 아, 이걸 먼저 여기서 담으면 안 되지? 먼저 담으면 안 되지. 잠깐만요. 네. 양조간장? 그냥 한
얼마나 넣는 게 좋나? 야, 너 얘 매우니까 계속 재채기 하네. 한 두 스푼 정도? 미림 맛술이죠? 미림 한 스푼. 어. 야, 저리 가. 너 이거 매워. 올리고당. 한 두 스푼이면 될까? 스푼. 좋아. 아, 이거 고추장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고추장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싸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 두 개 정도. 됐어. 참기름. 네. 한 스푼. 가래인인 것 같습니다. 오해인인 것 같고요. 고마워. 너무 많이 넣었어? 완전 많이 넣었나? 괜찮아요. 고추장 어떡하지, 이거? 어. 야, 비켜. 그냥 대충 한 이 정도? 됐어. 아니에요, 나중에 물 넣으면 별로 안 매워요. 고추장 너무 많아? 레드님 고맙습니다. 어, 야, 비켜! 비켜, 튀어! 튄다고. 조심해. 조심해, 나와. 어. 후추랑 다진 마늘.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어. 몰라, 그냥 대충 좀 맵게 먹어도 돼요.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내 동생이 조금만 갖고 왔어. 어. 아, 적당하죠? 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다진 마늘. 손 닦고. 오케이, 좋아. 자, 우측 안에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마워, 땡큐.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어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땡큐. 어, 매콤하겠죠?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데? 됐다. 음흠. 그 다음에. 고기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택도 없겠는데? 어. 좋았어. 나와. 비닐장 꼈어요. 어. 다 넣을까? 어. 어,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었어요. 올리고당 좀 더, 좀 이따 더 넣을지 하지. 아이고, 이거 벗겨지냐? 어. 네. 제육 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릇이 너무 작다. 괜찮아요. 휙 비는 게 뿔린 것 같습니다. 아, 고기 좀 더 넣으라고? 아,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 아니, 별로 그렇게 안 매울걸? 왜냐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야채에서 물이 나와서. 그리고 약간 맵게 먹어야지, 사람이. 다 넣기엔 좀 그렇다. 어. 이게 여러분들 그 색감 때문에 그래. 캠 색감이 약간 빨개 보여서 그런 거지. 되게 연해요, 연해. 옥탑방 옥신이님 고맙습니다, 옥탑방 옥신이님. 네. 어, 옮겨서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다. 됐어. 됐어. 민뚜님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딱 해도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 이것까지 넣을 거거든. 원래 고기를 좀 익히다가 이거 야채 넣는 게 또 괜찮은데 그냥 또 다 섞는 것도 또 맛이에요, 나름. 재워 놓고선 이제 원래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지나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재워 놨다가 딴 거 이제 이거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괜찮지. 응. 맛있을 걸? 고추기름은 안 넣겠습니다. 너무 매워 그러면. 네. 이거 맵고 짤 거라고? 아닐걸? 좀 올리고당을 좀 더 넣을까? 단맛이 너무 떨어져도 맛없어요. 올리고당이 원래 단맛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넣자. 간 어떻게 봐 이거. 간을 이거 더럽게 센 건데. 네. 아 싫어 안 먹을래. 이런 걸 왜 먹어요. 난 절대로 요리가 완성되기 전까지 맛을 안 본 사람입니다. 아까 그 내가 만들었던 아까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오징어 볶음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맛을 안 봤어. 됐다. 아 가스레인지 있지 맞아. 갖고 와도 되겠구나. 부탄가스 있어.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좀 치울 것 좀 치우고 올리고당은 이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놔두고 미리 금방 올게요. 아우 목 나간다. 좋아. 기다리세요. 네. 좀 더 많이 할까? 아, 괜찮아. 위로 올려. 치워. 이거. 잠깐 치우고 올게요. 이런 거 좀 번잡한 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아,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괜찮을까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왜? 야 이거 왜 안 눌러지냐 근데 이거? 조준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소화로가 있어야 되는구나. 됐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야 이거 가스 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프냐? 가스 나오는 게. 바지 다 튀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괜찮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짜오징, 뽕징, 숑숑징. 나왔네? 나와주겠니? 괜찮죠? 아빠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너, 야, 매워 여기.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라져 있냐? 안 잘라져 있지, 이렇게. 야채 좀 이따가. 아니, 이거 살짝 여기 먼저 덮이고, 야채는 좀 나중에 덮여야지. 야, 이렇게 다 연결돼 있냐, 이거. 아, 야채 먼저 해야 되는데. 몰라, 넣어, 그냥. 됐어요. 야채 같이 섞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어. 물 좀 넣어줘요. 그럼 괜찮아. 야, 양념이 오히려 좀 모자르겠네. 청清风景熊熊景冰冰风景香香景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청정징 휘공징 싱싱징징징정. 노래 음식 만들 때는 원래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이거 봐, 내가 고추장 좀 고기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내가 고기 너무 많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별봉지 같이 부를 겁니다. 어서오세요. 우측 안에 추천 버튼 즐겨 체크 버튼 잊지 마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굿. 아주 좋네요. 단추 무서운 줄 도망갔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좋아. 별봉지 같이 부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주 좋네요. 굿. 색도 되게 예뻐요. 고기가 너무 큰데? 아, 집게랑 갖고 왔구나, 집게를. 아, 괜찮아요. 됐어. 고기가 너무 큰 게 있어. 아, 코팅 흠집 조심. 조심해서 했어요. 아주 좋아. 아, 해피콜 좋은 것 같아요. 후라이팬. 이거 바로 이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뒤집어도 물 안 흘러요. 근데 청소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야.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쩐다. 오. 지금 느껴보세요. 지글지글을.
됐어, 그만. 마무리. 마무리. 좋아. 와, 순식간에 했죠? 제육볶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한 명씩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잘 해서. 아유, 젓가락 갖고 올 거라. 아유, 귀찮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좋아요. 아주 좋죠? 네. 양 딱 좋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대도식 제육볶음. 대육볶음 완성. 대육볶음 완성. 빠바라밤빰. 빠바라밤. 이거 괜찮아요. 치워, 치워, 치워. 치워. 좋아. 아우, 좋아. 아, 좋네요. 대육볶음. 좋아, 굿! 완벽하네요. 야, 됐다. 치울까요? 자, 좀 치우고 올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육볶음 한 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김치는 적당량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그다음에 맵지. 깻잎은 잘 꺼내서 맵지 넣어, 단추야. 자, 이렇게. 아. 좋아요? 아주 좋아. 방금 만들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죠. 별님 누님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오케이. 단순 네 자리로 가. 맵잖아. 맛있게 먹어줄게요. 상추도 있는데 씻어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먹죠. 이게 처리가 오래 걸리냐? 아니, 요리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요리가 별거 아닙니다. 사실 숟가락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어서오세요.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사먹지 마세요.
시켜먹지 마. 시켜먹는 거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비싸게 먹는 거거든. 별풍수 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 최고인데? 아 근데 입자 먹으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 밑에 대우볶음 안 보여도 되겠죠? 여기 가도 있죠. 완전 성공했어. 진짜 맛있어. 햄 더 크기가 안 돼. 이게 최고야. 깻잎은 아 깻잎 너무 작아. 깻잎은 나 손으로 딱 해가지고 밥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잘 싸먹어야 되는데. 사연님 고맙습니다. 깻잎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켜먹지 마세요. 만들어 주세요. 금방 만들어. 별풍수 같은 걸로 봤습니다. 솔직히 내가 왔다 갔다 준비한 시간만 빼면은 되게 금방 만드는 거거든. 마사님 고맙습니다. 써니 언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있는 건 제육볶음. 이건 제가 아까 전에 직접 만든 제육볶음. 나중에 재방송 보세요. 아까 전에 후딱 만들었죠? 밥 벌써 다 먹었어. 아쉽다. 뭔가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를. 제육을 너무 많이 했어. 밥을 되게 좋아해서 더 갖고 와야겠는데? 한 그릇 더 갖고 올게요. 일단 이거 깨끗하게 먹고. 우리 농부분들이 맛있게 쌓아준 쌀인데 한 톨이라도 버리면 안 되겠죠? 갖고 올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밥도 좀 갖고 왔어요. 이거 한 3분의 2 공기 정도. 이게 한 공기 정도인데.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버릇이라서 항상 뭔가 식사를 할 땐 와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소화가 좀 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먹을 수는 없고 꺼내놓은 거니까 당황해 하지 마세요. 네. 제육볶음을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거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제육볶음 아주 맛있어. 와링굽이래. 대호세관님 고맙습니다. 깻잎. 아, 그게 뽀르지 나가지고 깻잎. 무슨 와인이야 이거? 아 그냥 가만히 냄만 좀. 테라노블 피노누아. 테라노블 피노누아래요. 비싼 건가? 내가 사고도 기억이 안 나. 네. 아 깻잎이 진짜 맛있다. 김치를 안 먹게 되네. 이게 매운 거라서. 와인 무슨 맛이냐고요? 와인은요 항상 똑같아. 뭔가 마시기 전에는 포도주스 느낌이 나면서 달콤하고 향긋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먹으면 술이다. 술이라서 아우 뭐야 이거 아우 써 막 이런다니까.
별로.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어때요? 향긋하죠? 이러면 네 아우 향긋하네요. 훈훈한님 같습니다. 네. 써 술이야. 그냥 술 같아. 딱 마셨을 때 아우 더 안 먹고 싶어. 훈훈한님 같습니다. 이제 배부르다. 아 고기를 너무 크게 크게 썰어놨어. 고기 완전히 잘 익었어요. 마지막 밥이야. 깨끗하게 먹었다. 쌀을 아껴서 먹어야죠. 한 돌까지 마지막으로. 아이린님 고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어요. 네, 깔끔깔끔. 은매님 고맙습니다. 근데 치우는 게 문제네. 치우는 게 그냥 치우는 게 문제네요. 항상 요리를 하면 치우는 게 문제야. 근데 사실은요 이걸 하면서 치우면서 하면은 되게 금방금방 끝나고 마지막에 치울 것도 몇 개 없다. 설거지하기도 되게 편하게 되고. 배 나왔나? 배 안 나왔어? 배에 힘 안 줬어요. 단추 아까 먹방 했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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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별풍 3가지 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대도코 대추코드 내원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뾰루지가 나가지고 짰어요. 그래서 멋쟁이 대도님 것 같습니다. 딴추는 얘는 잘 안 거의 안 지져요. 이종훈이요 거의 안 지져요. 자기 의사소통 해가지고 밖에 누가 왔어요 라는 거 알릴 때라든지 문소리 같은 거 나잖아. 그러면 가가지고 웡! 한번 딱 지져. 누가 왔다는 걸 나한테 알리는 거야. 손수탱이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사소통 딱 할 게 딱 있으면 그때만 딱 한 번 짖어요. 마크님 고맙습니다. 근데 짖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술래잡기를 하면 짖을 수 있어. 술래잡기 하면 짖을 수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해야 되니까 여긴 너무 좁아서. 그럼 한번 짖게 해볼까요?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난 이 얼굴에 여기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야! 오늘따라 안 짖네요. 네. 아 힘들어 죽겠네. 밥 먹은 거 다 소화됐어.